올 상반기 우리나라의 외국인 직접 투자가 크게 늘어 정부가 역대 2위 실적이라고 발표했는데 정작 대구와 경북은 크게 줄었습니다. 투자 업체 수와 도착 금액 모두 최하위권입니다. 정석헌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 상반기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 직접 투자 금액은 78억 달러.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세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KU딜 등 대형 국책 사업 연계 유치 덕분입니다. 하지만 수도권 대비 비수도권, 특히 대구와 경북의 성적표는 너무 초라합니다. 대구는 외국인 투자업체 수 11곳에 도착 금액은 900만 달러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꼴찌인 광주보다 겨우 500만 달러 많았습니다. 2년 전과 비교하면 업체 수는 마이너스 60%, 투자 금액은 6분의 1로 줄었고 코로나가 창궐했던 지난해 투자 실적의 절반 정도에 그쳤습니다. 코로나 영향도 있겠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지금 전기차 관련한 부분도 있고 이런 쪽으로 지금 많이 지금 전환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해서 외국인 투자라고 해서 신규로 들어오는 것은 거의 지금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서비스 어떤 기반이 상당히 취약하기 때문에 외투를 비롯해서 국내 투자도 조금 많이 취약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경북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 투자 유치 업체 7개에 1,600만 달러로 뒤에서 네 번째였습니다. 지난 2019년에 비해 투자 금액은 7분의 1로 줄었고 지난 한 해 실적의 4분의 1 정도에 머물렀습니다. 우리 돈은 이제 일본 기업 투자가 많은데 한일 관계가 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거든요. 대규모 투자를 원래 앞두고 있었는데 이제 한일 관계가 이제 경색화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는 그런. 여기에다 정부가 올 상반기 외국인 직접 투자 실적이 역대 두 번째라고 홍보했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더욱 커졌습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투자 업체 수 971개 가운데 788개, 투자 금액 78억 3천만 달러 가운데 71억 7천만 달러를 차지했습니다. 반면에 나머지 13개 시도가 포함된 비수도권은 153개 업체에 6억 4천만 달러, 금액 비중이 10%도 되지 않은 데다 갈수록 급감하고 있습니다. 정부 말대로 KU딜과 신산업, 소재 부품 장비와 관련된 외국인 직접 투자가 늘고 있지만 비수도권이 아닌 수도권으로 쏠림 현상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TBC 정석헌입니다.